오늘 이슈는 노벨상 독감장 욕설 논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올해의 인물은 누구?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생리의학상부터 경제학상까지 총 6개의 분야의 수상자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생리의학상은 산소 농도에 따라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규명한 과학자 3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인물은 바로 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인데요. 등교하는 대신에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세계 지도자에게 꿈을 빼앗아갔다라면서 쓴소리를 뱉기도 했고요.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과연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문학상입니다.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머는 지난해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미투 파문에 휩싸이면서 수상자를 발표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례적으로 두 명의 수상자가 나올 예정이랍니다. 올해 인물이 누가 될지 같이 지켜보자고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고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사무실을 봉쇄했었는데요. 여상규 의원은 이 사건으로 특수감금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지만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장을 향해서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 3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이 발언을 들은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아이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선을 넘지 맙시다, 저 선을 좀. 결국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여 의원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하냐는 정말 인생 같아요. 웃기고 하냐는 정말 인생 같아요. 위원장님, 여 의원은 욕설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패스트트랙 저지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답니다. 지난 2013년 18,000여 명에서 매년 평균 48%씩 증가해서 2017년엔 9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거 좀 부족하다고 큰일 나겠나 싶겠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심하면 당뇨, 류마티스의 발생 위험도 높이고 면역력 저하, 암 발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대체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피부 노화로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생성 능력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루 15분 이상 햇빛을 쬐고 연어나 고등어,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 사이에 상의를 탈의하고 30분 정도의 햇볕을 쬐야 되는, 연어를 매일 100g씩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은 800IU, 영양제로라도 꼭 챙겨 먹는 게 중요하겠죠. 아!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만 아이유 등 고용량 제품을 매일 섭취할 경우에는 고칼슘 혈증이나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 말고 또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 하루 한 번 꼭 필수.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